전 세계 폐수 중 약 20%, 해양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 중 약 35%,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는 우리가 입는 옷에서 나온다는 사실. 원료를 만들고 가공하고 운반하는 각각의 단계에서도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데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유기농 방식으로 재배한 천연 섬유, 피해 페트병이나 폐그물, 자투리 원단을 활용한 물리적 또는 화학적 리사이클 섬유까지. 하지만 제한된 범위의 소재만 사용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소재 선정에서 제조 공정까지 모두 자연 친화적일 수는 없을까? 효성 TNC는 세계 최초 옥수수에서 추출된 원료를 사용한 바이오 섬유 크레오라 바이오 베이스들을 개발했습니다. 100% renewable materials is the future for a fossil-free world. One of these bio-based products is corn. Also be used for the production of a bio-based building block used in different industrial applications. They can reduce the carbon footprint from the raw materials that they are buying. 친환경 스판덱스인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는 미국 농무부 바이오 인증을 받은 옥수수에서 만든 추출물로 석탄 원료를 대체해서 만든 바이오 섬유입니다. 기존 스판덱스 대비 물 사용량은 39%,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3% 저감됩니다. 효성 TNC는 특히나 지구 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기술 개발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폐페트병, 폐연망, 섬유 부산물 이런 것들을 자원을 재활용하는 원사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에 많은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옥수수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제품들은 포장지 혹은 화장품 용기 등에 국한되어 있었는데 효성 TNC가 생산하는 크레오라 바이오베이스드는 기존 스판덱스와 동일한 기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해서 상용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기존의 리사이클 소재들이 사용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차별화를 위해서 바이오베이스드 원료를 사용한 소재들을 찾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고 사용량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료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섬유를 개발을 할 수 있으면 지구 환경에도 기여를 하고 선순환 고리를 만들므로써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내일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지구 모두가 반기는 친환경 섬유 기술을 성장시키며 친환경 그린라이프 시대를 이끌어갑니다.